고물 봉선사 비로자나 삼신괴물이 1735년 조성된 이후 처음으로 서울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 봉선사 특별전 일환으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오는 20일까지 300년 만에 나들이에 나선 초대형 괴물의 환희로운 세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불자들에겐 자부심을, 시민에겐 명상의 필요성을 화두로 던진 초대형 법석 불교도 대법회와 국제선명상대회, 불자와 시민, 명상 전문가들을 통해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국회 정각회가 천태종 교무부장 도웅스님을 법사로 10월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도웅스님은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며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 살길 당부했습니다. 제2의 원효, 길위의 큰 스님으로 평가받는 경허스님. 숭유억불정책으로 꺼져가던 조선의 선불교를 일으킨 경허스님의 출가사찰, 의왕 청계사가 경허, 만공, 보월, 금오, 월산스님의 정신을 잇는 달의 제를 봉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보물 봉선사 비로자나 삼신괴물이 1735년 조성된 이후 처음으로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불교 중앙박물관 봉선사 특별전 일환으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오는 20일까지 만나볼 수 있게 된 건데요. 300년 만에 나들이에 나선 초대형 괴물의 환희로운 세계, 양유근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건물 3층 높이와 맞먹는 대형 불화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높이 8.8m에 달하는 경기 남양주 봉선사의 보물 비로자나 삼신괴물이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공개됐습니다. 1735년 제작된 이후 봉선사 밖에서 전시된 첫 번째 사례로 특별한 전시입니다. 배접하고 모든 것이 한지로 이렇게 모셨기 때문에 그만큼 보존하고 보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영인되어 있는 괴물을 모시고 의식을 했는데 오늘은 너무 가슴이 제가 많이 벅차고. 봉선사 비로자나 삼신괴물 봉안식은 단순한 보물의 이동이 아닌 깊은 불교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로자나 불은 우주의 진리를 상징하는 부처님으로 비로자나 삼신괴물의 이동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도문화 유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함으로써 과거 1700여 년을 이어온 우리 한국불교의 지혜가 미래 천년까지 오롯이 계승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영조시대 숙종의 후궁 영빈 김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제작된 봉선사 비로자나 삼신괴불은 높이가 8m에 달하는 대형 불화로 조선 후기 불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괴불태는 전 세계에 그러한 장르가 없는 유일한, 전 세계 유일무이한 바로 불교의 장르가 바로 대한민국의 이 괴불이라고. 도상의 독보적 특징은 물론 괴불로서는 유래가 드물게 바탕 재질을 종이로 채택한 파격적인 시도까지 엿볼 수 있어 300여 년 만에 나들이에 나선 봉선사 비로자나 삼신괴불은 특별 전시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불교중앙박물관 봉선사 특별전 일환으로 전시되는 봉선사 비로자나 삼신괴불 특별전시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오는 20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초대형 규모로 펼쳐진 불교도 대법회와 국제선명상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불자들에겐 자부심을, 시민에겐 명상을 통한 마음챙김의 가치를 전했다는 평가인데요. 9년 만에 열린 대규모 대중법석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먼저 이지훈 기자가 불자와 시민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조계종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 특설 무대를 마련하고 불교도 대법회를 봉행하며 일반 대중에게 불교 문화를 알렸습니다. 특히 불교도 대법회에서 봉행한 수계법회는 2만 5천여 명의 불자와 1만 명의 시민이 모여 계를 받고 신신 깊은 불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승보공양의식은 300여 개사 스님들을 향한 존경을 담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공동체 사회를 구현하자는 서원을 더했습니다. 이 같은 초대형 법석에서 펼쳐진 전통 불교 의식은 자리에 함께한 불자들이 스스로의 신행을 다시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너무 짜임새 있는 행사로서 저희 불자들한테 앞으로 어떤 신행생활을 해야 될지, 고쳐야 될 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가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같은 날 국제선명상 대회가 개막하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국내외 명상 지도자들의 지도 아래 3만여 대중은 선명상을 실참했습니다. 짧은 선명상 체험은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 자신을 정비하는 시간이 되고 불자들에게는 건강한 사회 구현을 발언하는 자리로 거듭났습니다. 명상을 하게 됨으로써 내 자신의 평소 때 느끼지 못했던 어떤 그 깊은 생각이나 이런 것을 잠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국제 선명상 대회를 통하여 나와 우리 사회가 더욱더 행복하고 밝은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날 법석은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도 신선한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Before I didn't used to meditate, but now I do as much as I can, and I think it has helped me in my life, like to just make me more relaxed and calm and focus on things ahead. 불교도 대법회와 국제선명상 대회를 치르며 불교 명상의 가치를 알린 조계종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 선명상 확대에 나섭니다. 진우 스님은 이달 12일 미국 유엔 사무국을 찾아 세계 명상의 날 지정을 제안하고 같은 날 오후 마음 챙긴 명상의 선구자 존 카바틴 박사와 만나 대담을 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제 선명상 대회는 불교 명상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확인한 자리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첫 대회 이후 앞으로의 방향성과 노력은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국내 명상 전문가들은 국제 선명상 대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윤호섭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선명상 개발과 보급을 기치로 내건 조계종이 세계적인 명상 지도자들을 초청해 대규모 법석으로 재현한 국제 선명상 대회. 지난달 28일 서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3만여 명의 대중에게 하루 5분 명상을 제안하고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함께 올리며 명상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이후 전국 각지 주요 사찰을 중심으로 명사 초청 강연과 콘서트, 특별법회가 펼쳐지고 해외 명상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컨퍼런스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종단사의 유례 없는 행사는 불교 명상이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다는 걸 확인한 자리가 됐습니다. 근본적인 불교의 가르침과 그 수행 방법이 모두 공유하고 있음을 알았고 또 이런 체계적인 연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됐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명상 전문가들은 이런 행사가 처음 열린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다음을 위해 보완할 점을 제시했습니다. 유명 인사의 일방적인 강연이 행사 중심을 이뤄 해외의 다양한 명상법을 체험할 기회가 부족해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또 한국 불교의 정통성과 수행법을 해외에 알리는 기회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명상 프로그램도 같이 좀 겸해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넣었으면 더 좋겠다. 단순히 강연과 뭐 이런 소개 정도로 끝나지 말고. 우리 한국 불교의 어떤 뿌리, 근간, 그리고 그동안 역사적으로 쭉 해왔던 거를 시대별로 이런 걸 요청해서 서양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명상 대회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일반인이 전통적인 선에 관심 갖게 하는 일을 꼽았습니다. 전통선이 명상처럼 세계인에게 전해지기 위해선 선을 수행하면서 삶에 어떤 도움이 생기는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일반인이 선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삶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게 선을, 전통적인 선을 가깝게 이렇게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국민의 하루 5분 명상, 전국 각지 선명상센터 운영,
유엔 세계 명상의 날 지정을 제안한 조계종의 명상 보급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국회 정각회가 천태종 교무부장 도웅스님을 법사로 10월 정기법회를 봉인했습니다. 도웅스님은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며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 살길 당부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각회가 천태종 총무원 교무부장 도웅스님을 초청해 10월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일 국회 정각선언에서 열린 법회에는 국민의힘 박성훈 김형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백승하 의원, 천우정 국회 직원불교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도웅스님은 우리는 업을 갖고 태어나고 엄청난 업과 함께 세상을 떠난다며 불자의 삶을 주제로 법문했습니다. 또 벌어지는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라며 주변 탓을 경계하고 확고한 주인의식으로 현실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 고통, 괴로움이 당할 때마다 막연한 운명이나 또 존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내가 얼마든지 개척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와 불교적 사명감을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당장의 불안함에 욕심을 내는 사부대중에게 스님은 인생의 무상함을 설명했습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에 대한 집착은 언젠가 사라질 인생의 작은 부스러기일 뿐 감정에 치우쳐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스쳐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연에 불과하니 순간순간 좋은 일 생겼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또 좀 힘들다고 해서 너무 낙심도 하지 말고 모든 것은 무상하고 덧없는 것이니 인생 어디에도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불자들은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스님은 오직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길 권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덧없는 우리 인생 속에서 영원한 해탈과 열반의 세계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불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목숨 다한 날까지 오직 불법을 받으시고 이 좋은 불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법을 해서 이 나라, 이 국토가 부처님의 자비, 부처님의 광명이. 도웅스님의 법문은 불자 개인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권하는 조언이자 정치권의 화쟁의 정치를 당부하는 메시지였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제2의 원효, 길 위의 큰 스님으로 평가받는 경어스님. 숭유역불 정책으로 꺼져가던 조선의 선불교를 일으킨 경허스님의 출가 사찰 의왕 청계사가 경허, 만공, 보월, 금호, 월산 스님의 정신을 잇는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망의 갈림길에 서성이는 가슴, 가슴을 저미게 하는 아, 선사들의 조난을 뵙지 못한다 말할까. 가을 기운이 완연했던 어제 오전, 의왕 청계사 도량이 시와 노래로 어우러집니다. 올해로 21번째 청계사 5대선사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근대 한국 불교 선중흥조 경허스님의 선맥을 이은 만공, 보월, 금호, 월산스님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청계사 주지 성행스님은 합창단과 함께 다섯 스님들의 오도송과 열반송을 낭송하고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호련히 콧구멍 없다는 말을 듣고 문득 삼천세계가 나의 집인 줄 깨달았다. 6월에 연암산 아랫길에 들 사람이 일없이 태평가를 부르는구나. 오도송을 마친 성행스님은 참석 사부대중과 함께 오대선사 부도탑을 방문했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올리고 차와 향, 등공양으로 다섯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오롯이 계승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선사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꽃을 피운다는 것은 그냥 피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인구의 계절과 많은 것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듯이 수행자의 근본도 많은 인구와 많은 도반들의 경책과
역대 선사들의 가르침으로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입니다. 다래제에 이은 소욕다시 전통문화 공연에는 국가무형유산 춘향가 이수자 조정희 소리꾼의 심청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배런 부수석의 아쟁독주가 선보여 호응을 얻었습니다. 청계사 4부대 중은 5대 선사 다래제로 선사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불자로서의 다짐을 점검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국화꽃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조계사 국화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어제 개막식은 도량 곳곳에 조성한 국화 장엄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청정수 점안으로 시작됐습니다. 담화 스님은 도량 곳곳의 국화꽃에 국민의 건강과 안녕 등의 소원을 담았다며 국화를 보는 모든 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길 기원했습니다. 방문객들은 경내 11곳의 국화 테마존에서 소원 성취 발언과 국화 공양을 올리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개막식에는 이승현 조계사 신도회장과 나도균 종로구 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한국불교 복지사업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서울 삼천사회주 성훈 스님이 노인복지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습니다. 성훈 스님은 지난 2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은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1994년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설립하고 전국 최초로 치매노인 단기 보호소를 운영한 공로가 인정된 겁니다. 특히 성훈 스님은 스님 전문 요양병원,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을 조계종단에 무상으로 기증해 승려복지 발전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성훈 스님은 어르신들은 대한민국의 보물이라고 생각한다며 끝까지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분이 우리 어르신들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재단법인 조계종 대각회 제19대 이사장에 부산 세존사회주 장산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임기를 시작한 장산 스님은 어제 서울 법안정사에서 봉행한 취임법회에 참석해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장산 스님은 현재 160여 사찰이 용성조사의 사상을 따르는 수행가풍을 이어가고 있다며 조사 선맥을 이어온 조계종풍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님은 이어 대각회가 조계종의 종지를 받들고 수행 정진하는 도량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장산 스님은 1965년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승가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조계종 초심 호계위원, 법규위원, 역경위원장을 역임하고 2003년 부산 세존사를 창건했습니다. 조계종 연예인 전법단이 오는 19일 서울 화계사를 시작으로 전국 사찰 노래자랑을 이어나갑니다. 연예인 전법단은 지난 2일 연예인 전법단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전국 사찰 노래자랑에 신도간 화합과 젊은 불자 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단장 우봉 스님은 불자 감소에 따른 사찰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도 배가 운동에 연예인이 앞장서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3일 예심을 거쳐 선발된 15명의 참가자는 19일 오후 2시 화계사 본선 무대에 오를 예정이며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 수상자에게는 메달과 상금 그리고 연말 결선 자격이 주어집니다. 양산 호성사가 BTN 불교 TV 소나무 진행자 광우 스님 초청법회로 108 산사순례 금강경 독송 기도를 회향했습니다. 지난 29일 법회에서 주지 세봉 스님은 광우 스님 법문을 통해 신심을 더욱 증장시키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광우 스님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자신이 지은 인연법이라고 되새기며 항상 기도와 마음 공부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성사는 2017년 11월 해남 대흥사 순례를 시작으로 전국 108산사에서 금강경 독송 기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가신 적이 있나요? 바람 불어 서른 날의 말이에요. 동백
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꽃 말이에요. 금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